엄마야? 엄마 왔어? 잠깐만 기다려봐. 나 엄마 아니 말을 하고 와야지. 내가 카메라를 준비해 놓게. 아니 뭐 카메라 좀 엄마 맨날 그거 지키지 뭐. 아니 엄마 일단 인사해. 누구 왔는데? 이거 영상 통화야. 누가 본대?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조재훈이 뽑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엄마 무슨 날이야? 가짜 사나이 2 하는 날. 가짜 사나이 2기 1화가 나왔는데 그때 보고 느낀 점이 어땠어? 내가 생각했던 고바다는 좀 훈련 강도가 센 것 같아. 끝나왔는데 네가 울먹거렸잖아. 내가 언제 울먹거렸어요 어머니? 아니 막 울면서 얘기 울먹거려 놓고 막 목이 쉬어가지고 발도 찔룩찔룩 하고 오면서 울먹거렸잖아 얘기하면서. 아 울먹거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가짜 사나이 끝나고 여기 들어온 날 엄마가 여기 있었는데 뭐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막 괜히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지금 그랬어 그때는. 이화를 한번 같이 신청해보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없어야. 첫 번째는 유리랑 같이 리뷰했는데 두 번째 컨텐츠는 엄마랑 같이 리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무스타트 정신으로 신청합니다. 아! 알겠습니까? 아! 새벽이야. 왜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했냐? 조금 잤어? 아니 10시에 취침을 시켜서 괜찮으니까 잠이 안 오잖아. 11시쯤 넘어서 잠드니까 12시 25분에 삥 하면서 꿀잠을 잤네. 그렇긴 해. 진짜 그걸 인정. 아 모동님 막 눈 다 충혈해가지고 지퍼 확인하고 벨트 확인하고 군화도 확인해. 알겠어? 지금 계속 사기 따라하잖아.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놓고서 그래도 챙겨주는 거야. 아, 사범 누가 털려. 내가 군화도 확인하라 했어? 신발 타라 했어? 아닙니다! 너 자발 하도 좀 찍어. 발 하나를 올리면 오바가 아니라 쉽게 안 올라가는 거야. 물 가득하지. 물 가득하니까 무거운 거야. 내 앞? 내 앞? 아닙니다! 확실하게 묶어. 봐봐, 확실하게 묶으라고 하잖아. 그래도 이제 그거는 다 챙겨주는 거야, 그래도.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혹독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힘든데 아직 시작도 안 되고 이제 시작한다고? 아까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 계속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지금 서너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교관님이 너를 뽑아줬는지 막걸리 한 사발 대접하고 싶어. 진짜 보통 엄마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진짜 힘들었구나 하는데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코치한테 가서 이 새끼 더 죽여놔라 이 새끼 진짜 때려버리라 셀통이야 나. 그리고 또 동네에서는 엄청 여장부 이미지가 있어. 자식 세 명을 홀로 키우셨으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재훈이 뽑아줘서 쌤통이에요. 진짜 앞으로 그런 훈련 있으면 한 번 더 뽑아줘서. 아! 많이 갔어! 많이 갔어! 4번 진짜 전화기 맞아. 이게 지금 보면은 물이 계속 들어오잖아 엄마. 지금 나도 지금 새롭게 보는 장면 같아. 그 당시에 동기들의 모습을 일일이 볼 수가 없는 거야. 엄마 우리가 이렇게만 있어도 체온이 엄청 올라. 양옆에서 목소리가 나. 내릴 수 있어.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 야 무섭고 저기구나. 허리 펴! 흔들리지 마! 꽉 잡아! 숨을 쉴 수가 없어. 한참 껴야 돼. 여기 나 외출을 할 때 세게 박았습니다. 여기 볼게요. 손 잠깐 빼보세요. 걷거나 할 수는 있죠?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전봇대 같은 전봇대라고 표현해야 되나? 말려를 하고 있다가 내려갔는데 전봇대를 받치는 가장 네모난 벽돌 같은 너무 아팠는데 거기에 딱 찌인 거예요. 발 내리면서 그랬나 보다. 처음에는 아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붓다가 너무 아픈 거야. 울지마! 울어도 태교하고 울어. 계속 이럴 바에는 훈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사실 되게 없지. 내가 저 당시에 심정 어땠냐면 계란님께서 카메라 손상으로 속당 부분이 좀 많다고 하시는데 저때 사실 내가 얼차를 가장 극초반에 받았잖아. 그 말려라는 자세로 그 말려를 하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그 벽돌에 오른쪽 정강이를 그냥 내리꽂은 거야. 모래사장인 줄 알고 나는 내려와서 선착순환으로 빨리 달려가야 되는 상황에 동기들 앞에 다 뛰고 있고 나 혼자 이럴 수 없고 너 지금 빨리 가라 하는데 달려나간 거야. 근데 저 물에서 그 상처 부위가 점점 부어오르는 거야. 그게 왜 자꾸 부어오르는지 몰랐어 그때. 지금 메디컬 체크를 지금 한 번 간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두 번, 세 번 갔었어. 엄청 많이 참았었어. 너무 메디컬 체크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째 받으러 가는 순간 멘탈이 완전 나갔어. 멘탈이. 제가 동생한테 너무 미안했어. 진짜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지금은 괜찮아 됐어 됐어 버려. 아니 뱉는 게 아니고 토하는 거야. 계속 토하는 거야 계속.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저기 안 하려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진짜 저 기분 어떻게 표현해야 이거를. 많이 뛰었죠? 힘 빼보세요. 끝까지 못할 바에 뒤에 동기생분들 악착같이 오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응원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중간 퇴교를 했지만은 더 자는 자극을 받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와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오늘 말은 이렇게 잘 못했는데 내가 퇴교를 하고 이렇게 남아있던 동기들한테 굉장히 많이 미안했고 굉장히 많이 후회했어요. 진짜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많은 동기들한테 피해를 줬고 나도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번 그래도 이와... 잘했어. 네 그만큼 많이 참았네. 어찌됐든 난 퇴교자라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본인 부주의로 퇴교한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훈련의 강도가 세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 이렇게 오늘까지 참아서 물이 그렇게 차가운데 견뎌낸다는 게 너무 진짜 감동적이다. 이와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